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하트 뒤에 리얼 팩트 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에게 매력 없는 여자의 특징. 아, 남매업 특 뭐가 있냐? 남매업 특 많죠. 저는 제일 큰 거는 매력에 가장 관여된 거는 소심함. 저도 같은 생각. 죄신감. 죄신감 없는 게 진짜 최고로 매력 없어 보여요. 죄존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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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바로 상황극으로 해볼게요. 오케이, 그러면 제가 이거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. 차가차가차가. 이 새끼는 아직도 팩트체크를 안 봤어. 위에서 내려와 이 병신끼야. 첫 번째, 애같이 굴 때, 즉 철없이 굴 때. 야, 너 어제 왜 말 안 했어? 말했잖아. 너 어제 술 먹는다고, 남자랑 술 먹는다고 말 안 했잖아. 친구랑 먹는다 했잖아. 그 남자랑 먹는다고 말 안 했잖아. 남자랑 말을 해야 되냐고. 뭘 해야지 당연히. 남자랑 술 둘이 먹는 거. 오빠가 안 물어봤잖아. 왜 나한테 화를 내. 또 이런다. 내가 그... 아, 왜 자꾸 삿대질 해. 또 그런다. 너 내가 그렇게 하면은 말하라 그랬지 꼭. 오빠 뭐 잘했냐? 내가 뭘 잘못했는데. 오빠도 저번에 남자랑 술 먹었잖아. 나 남자랑 술 먹었으니까 말아. 남자랑 술 먹은 거잖아. 또 억지 맨다 또. 억지 아니야. 잘못했다 그래 빨리. 잘못 안 했어. 했어 안 했어? 안 했어. 너 사과 안 해 또? 내가 왜 해야 되는데. 사과해 빨리.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. 해. 싫어. 해. 싫어. 또 해. 오빠도 사과해 그러면은. 뭘? 오빠도 친구랑 술 먹었잖아. 미안해. 해. 싫어. 왜 이렇게 애같이 굴어 항상. 그래 나야. 그래 날개다. 응애. 귀엽지? 정말 저는 애 같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제가 그래서 조금 어린 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이건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아? 나이와 좀 무관해. 아니 근데 사바사인데 그럼에도 어리신 분들이 조금 애 같은 경우가 많죠.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확률이 좀 적죠. 어떤 점에서 애 같다고 느끼냐면 떼쓰고 억지 부릴 때.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이해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감정적으로 너무 애를 쓰거나 조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 할 때 좀 애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나를 배려하는 느낌이 좀 안 들 때. 두 번째, 착각이 심한 여자. 저기 저 죄송한데요. 아, 남자친구 있어요. 예? 아, 저도 저 이쁜 거 아는데 남자친구 있어요. 저 죄송한데 그만해주세요. 뭘요? 남자친구 있다니까요. 아니 남자친구 저 이쁜 거 아는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미. 저 급장하는 남자 되게 싫어요. 뚜루루 눈물이 올라간다 뚜루루 뚜루루루. 공주병이라고 하죠? 자기가 너무 예쁜 줄 알 때 자만과 자존감 높은 거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? 이쪽은 자만, 저 같으면 자존감 높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. 쉽게 말하자면. 그러니까 뭣도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자만, 뭐가 있는데 자기 외모에 취해서 예를 들어서 막 24시간 거울을 붙들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 보면은 조금 매력이 떨어져 좀 대수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. 다음, 소심한 여자. 뭐해? 있길래. 아, 나랑 있는데 얘기 좀 하자. 응, 다 왜 내 눈을 못 쳐다봐 자꾸 그렇게. 밝아가지고. 왜 늦게 일어났어 오늘? 아니야, 나 미안해 일찍 일어나. 아, 뭐 미안해? 그냥 왜 늦게 일어났냐고 물어보는 거. 어디 늦게 잤나, 피곤했나. 아, 왜 화를 내, 내가 일찍 일어났어. 아니 화를 낸 게 아니고 왜 늦게 일어났어? 아, 질문. 추궁하잖아 지금. 내가 일찍 왜? 미안해 오빠 내가 일찍 일어났어. 늦게 일어난 이유가 몸이? 어제 영화 보다가. 미안, 내가 늦게까지 영화 봐서 늦게 일어난 거잖아. 그러니까 내 잘못이야. 말할 때 내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 좀 쳐다보면 안 될까? 아니 오빠 무서워. 아, 소심한 아까도 맞지. 진짜 소심한 여자는 너무 매력 없어요. 소심한 남자도 매력 없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소심한 여자도 똑같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남들이 그걸 사랑해주지. 자기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여주고 사랑해주겠습니까? 자기가 자기를 아낄 줄 알아야지. 소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. 소심한 여자가 용기 내면 너무 티나. 평소에 케어하신 분이 슥슥슥 뭐 영화 볼래? 하면은 그래 기분 좋게 이러는데 싶은데. 소심하신 분이 그쵸. 맨날 이러다가 맞아요. 저랑 영화 볼래? 이러면 부담스러워. 나랑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지?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막 그럴 것 같아. 소심한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구나. 상대방한테. 평소에 소심한 분이다가 약간 윽한 느낌이 들면?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워. 다음, 여자가 갑, 남자가 을이라고 생각하는 여자. 예나야. 응. 영화 보자. 뭐? 뭐 보냐고? 응. 도둑들. 재미없잖아. 도둑들 재밌잖아. 너 좋아하잖아. 범죄방 말고 재밌는 거 보자. 어벤져스. 싫어. 좀 재밌는 거 좀 정해봐. 그 뭐지? 그게 재밌는 게? 뭔가 그런 것도 안 좋아하냐. 재미없어.
뭐 왜 그렇게까지 말을 늦게는 좋으냐 말부터 똑바로 해. 아 네가 자꾸 물어붙이니까 그렇지. 야 언제 물어붙였어. 구간장 제대로 정해왔으면 이런 일 없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치? 빨리 정해. 4 쇼핑. 영화 정하랬잖아. 왜 바꿔? 야, 진작에 어제 계획을 세워왔으면 우리가 영화 볼지 쇼핑할지 했을 거 아니야. 그치. 여기 앉아서 뭐 하는데 담배만 피고. 그럼 맥주 한잔 하러 가자. 내가 살게. 영화 정하라고! 갑을 관계. 아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좋아하는 사이에서 갑과 을? 뭔가 주도권을 조금 잡고 있는 정도는 되겠지만 내가 말하면 법이고 니는 안 되고 내로남불이 쩔고 막 심하고 갑을 관계를 심하게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 입장에서 싫죠. 연애 관계에선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를 막 나누려 그치. 하고 하면은 좀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이 떨어지죠. 정이 떨어지죠. 네. 그래서 오늘 매력 없는 여자들의 특징을 해봤는데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보다 맞아. 사람 자체가 자기 자신을 크게 사랑하지 않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가 좀 남자들이 느꼈을 때 여자로 하여금 매력을 못 느끼죠. 이건 팩트입니다. 귀엽다. 누구 먼저 할래? 오빠가 기둥 먼저 할래? 차차차차 아 개 좋아해. 아 좀 귀엽다. 차차차차 좀 귀엽다. 차차차